저희들이 만들고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회상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 노래는 코드가 3개밖에 안 나와요. 먼저 코드 설명해드릴게요. 첫 번째 C코드. 기타 코드를 잡았을 때는 손가락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 거 아닙니다. 하나씩 누르는 거 아니고요. 엄지 올려두시고 공중에서 이 손가락들을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 들어오시면 C가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자, F 메이저 7 C코드에서 중지 약지 하나씩 내려오는 코드죠. 자, 우리 G코드. 약지 손가락이 3번 프렛 6번 줄, 중지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이에요. G코드를 잡을 때 새끼손가락이 3번 프렛 1번 줄까지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아주 나중에 가면 G코드를 이렇게 잡고 1번 줄 코드 보이싱을 너무 세서 안 쓴답니다. 그래서 굳이 6줄 모두 G코드 솔시레를 눌러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아, 지금 내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른 손가락들이 너무 방해되고, 이렇게 G를 잡았을 때 자세가 이상해지구나, 손목이 많이 꺾이는구나 싶으시면은, 그냥 3번 프렛 6번 줄 약지, 2번 프렛 5번 줄 중지만 눌러주는 데까지만 하셔도,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G코드를 이렇게 잡는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 노래 메인 주법 알려드릴게요. 조금 쉽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고, 조금 예쁘게 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른손. 한마디에 하나, 둘, 셋, 넷. 좀 쪼개서 하, 따단, 따단, 따, 따, 따단, 따단, 따.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. 굳이 이거를 숫자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예를 들어서 1, 2, 3은 안 치고 4, 5, 6, 7, 8.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확인 과정을 거치시면은 이거 감각적으로 표현이 안될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랄, 라랄라랄라, 랄, 라랄라랄라,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첫 번째 C, 두 번째 F 메이저 7, 세 번째 마디 C, 네 번째 마디 G.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방금 사용했던 주법으로 담백하게 플레이를 하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길을 걸었지. 반복이니까. 자,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담백한 연주를 하시면서 좀더 여유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코드에 테크닉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고, 코드 보이싱 살짝 꾸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C코드에 해머링 들어갈 거예요. F 메이저 7에서도 해머링이 들어갈 거예요. G코드에서는 서스퍼 코드가 음정을 올렸다 내렸다 좀 꾸며줄 거예요. 자, C코드 기본 메인 주법에서 다음 들어갈 때 해머링이 들어갑니다. 중지 손가락 이렇게 떼고 있다가 스트로크 다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한꺼번에 보여드리면, 길을 걸었지. 이렇게. 자, 그다음 누군가 함께 있냐고 느꼈을 때 나는 C를 잡고 계시다가 G를 잡을 때 검지를 떼지 마시고 G를 올라가세요.
그 다음에 검지를 떼고 한마디씩 다시 쪼개서 알려드릴게요. 길을 걸었지 누군가 곁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.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. G 서스퍼와 G 검지를 누르면 서스퍼, 떼면 G예요. 그래서 C에서 중지 약지만 올라오면 서스퍼가 바로 되니까 검지를 떼지 마세요. 자, 이렇게 담백하게 플레이를 해주시고요. 떠나버린 그 사람 이 부분도 똑같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이 노래 좀 담백하고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.